구성진도 사람이다. 얼마이 티비. 얼마이 티비. 바로 들어가요. 네. 구성진도 사람이다. 얼마이 티비. 2019년도 기해년이 되면서 우리 뱀띠, 닭띠, 소띠분들 삼재가 들었죠? 저도 삼재입니다. 예, 그래서 늘 궁금해. 저도 궁금해요. 예, 삼재가 다 나쁘냐? 아니에요. 삼재라고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. 우리가 악삼재가 있고 복삼재가 있듯이 삼재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운이 더 좋아졌어요. 발복을 했어야 하는 분도 계시고 삼재가 들으니까는 아, 역시 삼재야 이래서 안 되라는 분들이 계시죠. 자, 특히나 우리 2019년도 기해년 뱀띠들 고생하셨습니다. 음력 4월 태생들 고생하셨어요. 왜냐면 사회충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돼버렸고요.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삐그러져 버렸단 말이죠. 그래서 뱀띠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경자년이 되고 보니까 이제 닭띠들이 조금 힘이 드시죠. 달리 힘이 든 게 아니고 특히나 우리 10대 을료생 16살 되는 닭띠들을 자녀분을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특히 좀 잘 봐주세요. 갑자기 공부 잘하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. 말을 너무 잘 듣다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나오실 거예요 분명히.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은 경자년이 오면서 을료생 닭띠들이 좀 안 좋은 여파가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업이 안 된다든지 말썽을 부린다든지 부모 속을 썩힌다든지 대체적으로 아마 내년 16살 아이들 말 안 들을 겁니다. 선생님들 조심하세요. 중2병. 사춘기를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. 그 바람이 드는 게 내년 해운에서 경자년, 기문간살이 들어오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. 이런 분들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겠고 아니면 가까운 근처 삼재풀이를 맡기실 만한 데가 있으시면 삼재풀이를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개우생 닭띠들 이제 28 되는 분들 20대 한참 파릇파릇 풋풋하실 텐데 연애가 마음대로 안 돼요. 왜냐면 경자년이 오면서 내가 연애운이 조금 막혔어요. 이런 분들 괜히 실현당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. 이 고비 지나가면 더 좋은 분들 오실 거니까 연애 사업에서는 조금 힘이 드실 거다. 그래서 좀 가슴앓이를 하실 겁니다. 그 고비만 잘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 또 조심해야 될 띠들, 토끼띠입니다. 내년에 다들 아다시피 윤달이 꼈어요. 윤 4월. 보통 우리 한국분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윤달이 끼면은 그때는 아무 탈이 없다더라 공달이라서 산소 이장들을 많이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실 거예요. 절대 산소 이장을 안 하셔야 됩니다. 내년 경자년이 조상 묘를 건드는 형국이 돼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토끼분들은 산소 이장을 잘못하고 나면 풍파가 와버려요. 그래서 절대 산소 이장 안 됩니다. 아무리 윤달이라 하더라도. 또 여자 토끼분들 내년에 산부인과 쪽으로 진료를 많이 받으셔야 될 거예요. 부인과 쪽으로 탈이 나와요. 내년에 부인병 쪽으로 자궁 쪽을 조심을 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. 남자분들 토끼띠는 전립선, 방광 쪽이 탈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조심해 주세요.